워킹지다노라멘료코기. 오늘은 인천 서구에 있는 무다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노라멘 노라이프. 오, 이쁘다. 인테리어에 힘을 많이 쓰신 게 보이네요. 셀프바를 운영하시고 반찬과 후추, 시치미, 다시마, 식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주문 후 카드 결제까지 되는 편리함이 있네요. 친구랑 저는 유자 단무지, 초생강, 다시마, 식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 포스터와 물품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지소바에 차슈와 타마고를 추가했습니다. 여동생이 와본 곳이라서 와봤는데 비주얼이 나이스하네요. 토핑 추가는 나누어 먹기 위해 시켰습니다. 아니 아니 나 추가 없어. 휴지 있겠지. 골고루 잘 비벼야 맛있으니까 막 비벼야 됩니다. 매니악하진 않지만 대중적인 맛을 보여주네요. 고명도 면을 따라 잘 따라다니고 면에서 물기가 안 나와서 좋아요. 단지 사람들이나 주변 상권에서 무난히 즐기러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계란은 중간 염지로 단맛과 짭조름한 맛이 공존합니다. 아, 그리고 무다이라는 이 점포는 프랜차이즈입니다. 공깃밥도 테이블릿으로 누르시면 돼요. 후추 못 참죠. 조신하게 공깃밥님을 기다리면서 괜히 젓가락 한번 만져봅니다. 마제를 공깃밥 없이 먹었다면 그건 먹었다고 할 수 없죠. 물기가 없어서 다시마 식초를 살짝 가미합니다. 역시 한국인은 밥이 들어가야 몸이 따스워집니다. 아 맞다, 저 구독자 40명 넘어서 신나있습니다. 지금 언제 수익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빨리 기부하고 싶네요. 사장님이 음식 없이 빈 그릇만 나갔나 하실 정도로 박박불기. 깔끔히 정리했고요. 든든히 잘 먹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